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MTNW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기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DB하이텍의 상승이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질주를 해주고 있고요. 이 상승폭도 꽤나 큰 상황인데요. 현재 파운드리의 공급이 수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이 DB하이텍의 공장 두 곳도 풀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뭐 공장 증설까지도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공장 증설이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증설보다 파운드리 가격 인상을 택했습니다. 파운드리 가격 최대 20%까지 올리겠다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DB하이텍인데요. 전문가님, 뭐 미국의 중국 대리기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SMIC 제재 이 훈풍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DB하이텍 6거래일 연속 질주 중인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자, 일단 지난주에 DB하이텍이 상승했던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던 것이 삼성전자의 매우 강세 움직임 보여줬던 날이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와 함께 지속적으로 내년도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시장 주목도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불이 살살 타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름을 부은 격인데요. 일단 DB하이텍의 내용들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시장 전망에 있어서 반도체 섹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좀더 명확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인 수요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확인을 하셨겠지만은 뭐 ARM 또는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칩셋, 또더 나아가서 뭐 AMD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 중에 있거나 향후 시장 섹터가 형성되었을지에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비메모리라고 좀 부르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요량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출시했던 뭐 애플사의 어떤 맥북 에어 같은 제품들 놓고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인텔 칩셋을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인텔 칩셋이라고 한다면 이제 X86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 PC에 들어가고 있는 CPU를 뜻하는데, 이제 ARM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그런 태블릿, 또는 자동차,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어떤 노트북까지도 두루두루 사용이 될수 있는 그런 어떤 CPU 또는 어떤 그런 코어 프로세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수요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아마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요량이 공급량이 실질적으로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가격은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DB하이텍은 향후에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주가 상황 놓고 본 사람은 상당히 고가권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버슈팅격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연말 되다 보니까는 시장에 크게 주목해볼 만한 섹터라든지 테마가 없다 보니까는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진입하신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관련 섹터를 좀 보시면서 너무 오르지 않거나 반등을 주지 않은 종목보다는 DB하이텍과 같은 섹터 내에 묶을 수 있으되 조금은 느리더라도 철저히,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시장 수급 확인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쌍끌이 매수가 대거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 편입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참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DB하이텍 고점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종목을 좀 들고 갈수 있을까요? 지금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이제 관련 섹터를 같이 묶어서 놓기보다는 이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진 세미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련 뭐 이제 수성도 그중에 이제 하나가 될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넓게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단지 파운드리다 아니면은 뭐 장비 생산이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화학이든 아니면은 뭐 재료든 아니면 검사 장비든 폭 넓게 좀 보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소위 이제 시장에서 늘 얘기하는 거 있어,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거. 섹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반도체 섹터 하나의 큰 어떤 흐름을 놓고 봤을 때그 안에서의 구성 종목군들을 하나씩 좀 들여다 보시면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자르듯 어떤 종목이 딱 좋다 뭐 이렇게 짚기보다는 순환매 장세 돌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반도체 좀 유심하게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세계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태양광과 수소 사업도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화솔루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조 2천억 원의 유상증자 이야기는 뭐 매번 나왔었죠. 이를 통해서 태양광과 수소 사업의 파이를 확장하겠다라는 호재 우리가 반영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나온 뉴스 따르면 미국의 수소 탱크 기업 심아론을 뭐100% 지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 한화솔루션 주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흘러갈지 좀 궁금하고요. 좀 쉬어가나 싶더니 오늘 반등 크게 나와줘서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들어와주고요. 아, 이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만한 이슈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지난번 유상증자 관련 이슈가 있다니까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을 했지만 그 단일에 시가 좀 회복을 해주면서 상당히 좀 양호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줘 왔었고요. 아직까지는 박스권 내에서 어떤 탈출하는 돌파해주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년도에 시장에서 어떤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주요 섹터 또는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행정명령을 사인하는 날이 다음 달 말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와 함께 그린 뉴딜 또는 어떤 그 에너지 관련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천문학적인 대규모 자금이 집행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탑3 내에 속해 있는 그런 태양광 관련 기업으로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내의 어떤 지배력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 지금 현재 시장에 놓고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철저한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음과 동시에 프로그램 매수까지 같이 가담하고 있는 종목분들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 매우 좋은 위치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다소 아쉬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내에서 상향으로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확인이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아무래도 차익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손절 물량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대거 매수에 가담했던 분들이 신용 미수 어떤 레버리지 물량까지도 일부분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흐름만 놓고 본다면 기술적 분석상 오일선을 좀 잡아주는 어떤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그래도 상향으로 어떤 추세의 전환 변곡점으로서 좀 인식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를 끌어갔던 신재생 에너지 내년 초에도 바라보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하나솔루션 좋은 자리라고 하십니다. 오늘이 뭐 상승 추세로 변환되는 변곡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계속 흐름 놓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투자하신 분들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취임으로 이 지배구조 이슈가 불거지면서 현대 글로비스 한때 20만 원 선까지 우뚝 올라섰었는데요. 하지만 요즘 참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지배구조 이슈가 좀 사그라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달러 환율의 약세가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가 뭐 고점 대비 한 20%가량 빠진 상황 이던데 코스피가 연일 최고가 갈아치웠던가 비교한다면 참 대조적이거든요. 현대글로비스 이미 선반영이 돼서 실망 매물이 나오는 자리일까요? 고점에 몰려있는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대그룹의 어떤 지배구조상에 있어서의 정점에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라고 이제 일컬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향후 어떤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투자에 임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의 어떤 주요 섹터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서 거래를 하셨더라면은 실제 글로비스를 고가권에 매수하셨다 할지라도 철저히 어떤 손실을 좀 최소화시키는 어떤 대응이 좀 가능했지 않았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원달러 약화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기대감 뭐 아니면 좀 불안감이 시장이 좀 팽배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다른 채널 또는 이 채널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현대차 또는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해외 판매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뭐 GM이라든지 일본의 도요타의 어떤 매출 이익 또는 매출 폭을 넘어서는 건 일단 이미 좀 많이 이제 알려진 사안들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뭐 실질적인 어떤 영업이익 감소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어떤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판매량이라든지 실질적인 시장 지배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서 그런 어떤 부차적인 문제를 제하고서라도 실제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수익은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현대글로비스와는 연관성을 가지기 조금 어렵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조금 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는 얼마나 좀 팔리냐 뭐 이런 본업을 좀 예의주시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외국인들의 수급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SK하이닉스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NC소프트, 네이버도 올라와 있네요. 뭐 네이버, 카카오는 최근 뭐 나왔던 요기요 인수와 관련해서도 기사 많이 쏟아지고 있고 코스닥 순매수는 에이스토리 돋보이고요. LNK바이오도 있고요. 어떤 종목 매력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조봉상에서 어떤 흐름을 좀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좀 고가권에 있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규모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현재보다 한 1.5배 정도 이상의 시가총액까지는 도달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지금 필드의 어떤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